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리얼 모니터는 시뮬레이터 하단에 있는 요 창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창이 보여지고 이 시리얼 모니터가 사용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버튼이 눌려진 그 값을 확인할 때에는 이 코드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런 시리얼 모니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아두이노 그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두이노.cc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주소 입력창에서 아두이노.cc로 입력을 하시면 아두이노의 그 기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메뉴 중에서 리소시스 중에서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그 아두이노 관련된 함수라든지 아니면 변수 그리고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문법은 C 언어와 이제 유사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중에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중에서 시리얼 통신 쪽에 이제 이동하시면 시리얼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시리얼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아두이노 보드는 최소 한개 이상의 그 시리얼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말로 UART나 USART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범용 직렬 통신이라고 할수 있고요. S가 붙은 거는 동기냐 비동기냐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 복잡한 내용보다는 즉 시리얼 통신을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0번 핀과 1번 핀의 내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도 보면 0번 핀과 1번 핀에 RX와 TX라는 그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RX와 TX를 통해서 결국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RX는 수신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TX는 송신하는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말을 하고 들어야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이런 아두이노 보드와 다른 장치와도 서로 통신할 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available라는 함수를 또 클릭을 하시면 실제 이 함수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바이트 수를 받는 것입니다. 즉 시리얼 포트로부터 읽은 바이트 수를 받게 되고요. 즉이 available이 사용되는 이유는 시리얼 포트로 어떤 데이터가 수신하게 되면 여기가 0 이상의 값이 되게 됩니다. 즉, 수신된 데이터가 있을 때에만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건데 한번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를 통해서 한줄 주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슬래시 에스테리스크 그리고 에스테리스크 슬래시를 해서 여러 개의 줄도 주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나중에 컴파일을 할때이 부분이 그 컴파일러가 해석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표시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메시지라든지 뭐 코멘트를 남길 때 이렇게 주석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egin이라는 시리얼 내부 함수를 통해서 통신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9600이라고 할수 있고요. 요거는 초당 9600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리얼.begin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다양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리얼.begin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속도는 300부터 시작해서
115,200까지 다양한 속도를 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가 결국에는 서로 두 장치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이해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일치시켜야 되듯이 뭐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어를 써야 되듯이 아니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써야 한다듯이 컴퓨터 통신, 즉 아두이노와 다른 장치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즉 초당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지를 여기서 정의해야지, 그리고 그 서로 두 장치 간의 그 통신 속도가 일치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9600이라는 비트 퍼 세컨드 또는 보레이시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9600으로 초기화를 하고 시리얼 어베일러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드 버퍼에 있는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베일러블 그래서 0보다 클 때, 즉 어떤 데이터가 받아올 때, 그 다음에 예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입력 바이트 수, 즉 뭐 인풋 밸류로 해도 되고요. 인티저 인풋 밸류 serial.read 함수를 이용해서 한 바이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serial.print 함수로 input 요거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상에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서 serial.println을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TX와 RX의 어떤 핀도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않았을 때는 USB로 컴퓨터랑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뭔가 입력이 오면 그 데이터를 바로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시리얼 모니터 상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모니터를 키워야 되겠죠. 키우고 어떤 하나의 입력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A를 입력하고 Send를 눌러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숫자는 이제 ASCII 코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티저형이 아니라 캐릭터형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문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ASCII 코드에 따른 97이라는 ASCII 코드가 문자상으로는 A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 입력하면 이렇게 A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라는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의 문자씩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SerialRead라는 함수가 입력받은 값 중에서 하나의 바이트만 가져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복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 수신 버퍼, 즉 hello라는 문장이 입력받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에는 임시 저장소인 버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serialRead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값만, 하나의 바이트만 계속 읽어와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serial 모니터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을 이제 지워보고요. 항상 시뮬레이터를 멈춰야지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멈추고 기존의 코드를 가져와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제하고요.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 시리얼 통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리얼.begin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write 함수가 기존에 하는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serial.print와 serial.println의 차이는 serial print만 썼을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계속 이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println을 하게 되면 한 칸 띄워서 다시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put value하고 입력된 값이 이렇게 문자가
한 줄씩 띄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어서 계속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print ln을 하고 버튼으로부터 입력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ead valu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입력된 값을 출력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1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떼면 0의 값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개의 0과 여러 개의 1이 그 시리얼 모니터상에 출력되는 이유는 루프 함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는 눌렀을 때한 번만 LED가 이렇게 켜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이렇게 키라는 명령어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는 통신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상태 값을 읽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